자, 우리 준비된 김영배 의원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늘도 바쁘시죠? 예. 김영배 의원이 상임위가 활약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임위가 어디시죠? 예, 저는 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를 여쭤볼 게 많은데. 네네. 시간이 되면은, 네. 한미 공동 연습이라든가 무인기 문제 이런 부분도 시간이 되면 먼저 중요한 우리가 의원님 모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 개정을 주장하면서요 대표성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예, 우선 한국 정치가 전부 아니면 전무다. 그래서 네. 너무 이제 저 이 소선거구제에 그냥 올인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정쟁의 이제 도구가 되고 있다. 네네.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진단을 하면서 대표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했고 특별히 2에서 4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를 얘기했거든요.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은 것 같은데요. 오디오 좀 올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네네. 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제 오디오를 좀 대통령... 키워주세요. 음악 감독님.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려요. 네, 저 여보세요. 네네네네 의원님 괜찮습니다. 예.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정치가 무한 정쟁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소선거구제에 이제 한 명만 뽑는 현재 선거 네. 게임의 룰이 문제가 있다. 네, 승자 독식. 예. 그 지적에는 절반 정도는 저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나머지 절반의 이제 이유는 네. 소선거구제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예. 소선거구제 위주로 되어 있는 즉 250석 이상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가 47석밖에 없는 네네. 이렇게 이제 잘못 조합이 짜져 있는 게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안으로서 네. 새로운 정치 제도를 도입한다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채택하는 게 네네.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훨씬 좋은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중대선거구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중선거구제는 상당히 부족하고 이제 문제가 많은 제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소선거구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유지를 하되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47명의 비례라는 건 그냥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뭐 정당 투표를 하면 거기서 이제 뭐 순위대로 투표율 순서대로 이제 가져가는 것인데 이걸 권역별로 해서. 네네. 정당 2표를 해서 그것이 권역별에는 비례성에 입각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면서 뭐 영남과 호남의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제 영남 독점, 호남 독점이 이제 이 우리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폐해로 오랫동안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네네. 즉 영남 지역에는 40% 가까운 표가 늘 사표잖아요. 아무리 네네. 찍어도 당선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호남에서도 뭐 다른 후보를 찍어도 사실은 그 후보가 지역구에서는 한 명만 뽑기 때문에 네. 그동안 당선이 거의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또 요즘은 수도권 같은 경우도요. 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 선거를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한 50%가 안 되는 득표를 가지고 지금 의석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는 거꾸로였죠. 네.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45% 가까운 득표를 했지만은, 수도권에서는 의석이 지금 17석 밖에 없어요. 전체 121석 중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한쪽은 지나치게 자기가 얻은 득표보다 과대 대표되는 거고요. 예. 한쪽에는 너무 사표가 많아서, 유권자들이 자기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다 이런 불만을 늘 이제 구조적으로 갖도록 되어 있는 이런 네. 이제 뭐 이 소위 옛날에 코미디언들이 말씀하셨지만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유행할 정도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회가 좀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비례성 대표성도 강화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그런 국회로서 이제 좀더 서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그런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회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 이제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번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일을 꼭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했어요. 국회에서 네. 여러 가지 뭐 말썽도 많고 위성정당도 양당이 이제 위성정당 만들어서 그 준연동형 비례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비판을 많이 네.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준연동형 비례제라든가 독일식 독일 명부시 연동형 비례제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지금 내용은 어떤 뭐 유사점이라든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제가 발의한 법안은 소선거구제 220석 하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적용을 해서 110석 해서 220대 110 이렇게 2대1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 주셨습니다. 그 110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거할 때 비례대표인데 권역별로 2인 2표에서 그 정당별 득표에 따라 나눠 갖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남, 호남, 그다음에 서울 지역, 그다음에 경기, 인천, 그다음에 충청, 강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개를 나누는 건데요. 그 6개별로 이제 비례대표가 각각 예를 들어 20석, 25석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권역에서 얻은 정당 투표에 따라서 전체 의석을 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이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40%를 득표를 하면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건졌다. 예를 들어 아니면은 뭐 10%밖에 못 건졌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를 비례대표에서 이제 배정을 우선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국민의힘은 60% 득표를 했는데 지역구를 90%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비례대표로 한 석도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독일 명부식 비례 예, 연동제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라서 훨씬 더이 정당 투표를 하는 분들에게는 효능감도 높고요. 그다음에 정당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당 득표를 이렇게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당의 기능도 활성화되고 소수 정당도 훨씬 더 진출하기가 용이하고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그 정당을 지지해야 될 이유. 전화가 왜 이러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네, 볼 수가 괜찮습니다. 있는 죄송합니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여보세요? 들어봤을 때는 네네. 우리가 영원한 문제에다가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권역별 비례로 해서 그래서 네네. 거기다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후보자들 외에도 그것이 네네. 권역별로 그 비례에 입각해서 의석수를 나눠주게 된다. 이게 독일식이다. 뭐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에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사표가 방지되고 좀 선진된 제도가 아니겠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2명, 3명 이렇게 뽑는 중선거구제를 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남의 경우나 호남의 경우에 민주당 계열이거나 국민의힘 계열의 무소속 후보들도 유명한 사람의 경우는 많이 당선될 소지가 있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성을 해치고 오히려 특정 정당의 독점 현상이 오히려 강화되고 양당제가 훨씬 더 기형적인 형태로 이렇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그게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지역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계파 간의 나눠먹기나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중대 선거구제를 우리가 논의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저는 만약에라도 여야가 합의를 볼때뭐 중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최소 100석 이상 확보를 했을 때 논의가 네.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중대선거구제만 하게 되면은 사실상 양당의 담합이라 그럴까요? 양당의 고착화가 더 심화되고, 그리고 소수정당 진출하기는 더 어렵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 그리고 신인들이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렇죠. 제도가 되고, 예. 왜냐하면 권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유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 있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특별히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예를 들어 뭐, 사업가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도 오히려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네. 우리 한국 정치에 문제가 많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차제에 정말로 국민들과 좀 제대로 논의를 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자 네. 정치 개혁을 국민을 닮은 국회로 만드는 계기로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화두는 던졌지만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로 하게 되면은 마치 그 개혁이냐 대표성이라 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 양당 의원님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권에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두 명이나 세 명을 뽑게 되면은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동반 당선되는, 그래서 나눠 그렇죠. 예. 먹기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죠. 자, 의원님,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비례 의석수를 100명을 늘린다. 물론 이제 네네. 유권자의 표심이 더이 국회의원들에게 대표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합니다만은 국민들은 지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가 않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갖고 있다. 세비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보좌관 너무 많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할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재정 중립이라고 이렇게 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 보좌진이 9명 정도 되는데요. 네. 보좌진의 숫자를 대폭 줄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과 관련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정비를 하면 비용이 증가하지 않고도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일정하게 확보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을 줄이는 대신에 정당과 국회 상임위에 네. 배속된 전문위원들의 숫자를 조금 추가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회와 정당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만 변경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회와 정당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국회와 정당의 선진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 국회에서 그 연동형 비례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소선거구제 위주로, 그래서 비례대표가 하여튼 많이 없는, 가능하다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사표를 그냥 버젓이 방치하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여러 제도들은 사실은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할 수가 당연히 없고요. 이제 당연하게 저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것은 결국 내표한 표라도 더 반영되고 더 국민의 뜻이 잘 이제 이 국회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제 그러니까 말씀은 또 국민의힘이 또 반대하지 않겠냐 이거죠, 이번 국회에서도. 아마 지금 이제 오늘도 정진석 저 비대위원장이 보니까 네. 비례대표제부터 폐지하자, 연동형부터 폐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삿바싸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단단히 뭉쳐서 네.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그렇죠. 국민들의 여론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싸움이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점에서 좀 열심히 좀
저도 하겠지만 네. 우리 앵커님하고 우리 네. 서울의 소리가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비례성, 대표성 하니까 좀 처음 들어보시는 국민들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선진적인 제도로 제가 알고 있고, 유럽에서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선거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소선거제, 승자 독식, 이러한 정당 명무식의 어떤 비례제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서 한 번만 해보시면, 야,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그러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가지요, 의원님. 네. 위성정당 분이 지난 선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방지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은 위성정당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나 정당을 창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현재로는 법안이 몇 개가 나와 있고 논의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구에 많은 사람을 출마시키지 않는 정당은 비례대표로 공천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례대표 의석도 어느 정도의 전국적인 지역구의 득표율을 몇 프로 이상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 방안을 마련할 생각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성정당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현재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권역별 비례대표를 포함한 네. 새로운 선거법으로 바꾸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각 정당이 절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실천하고 지키고, 만약에라도 그걸 깰 움직임을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우리가 확인하고 좀 이렇게 분명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유, 생각합니다. 그두 번째는 의원님 잘안될 거예요. 막판 되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막판 되니까 민주당 따라갔잖아요. 솔직히. 아, 근데 우선 뭐 제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제가 아, 예, 그걸 알겠습니다.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시간이 좀더 되면, 더 되면 국방위 관련 좀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모셔서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